안녕하세요. 패널 토론의 진행을 맡은 OEC의 장영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발표하셨던 분들 다 자리에 나와주셔야 되는데요. 자. 네,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심플로우와 또 기존에 참가 신청을 하실 때 올려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첫 질문을 제가 첫 발표자인 김용욱 본부장님께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그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창업해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신 적이 없는지, 그리고 아마 이제 본부장으로 계속 재직 중이시니까 아직 창업을 안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 생각을 접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제 소개를 못했는데 저 창업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 해보고, 사실 10년간 VC 있었고요. 밀레니엄에서 아자에서 나왔어요. 근데 밀레니엄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나와서 2005년까지 뭐 여러분 창업하시는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었어요. 월급 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 어려운 단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2005년에 저 대전에 이제 처음만 특구 만들면서 내려갔는데 거기 하는 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도와주는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창업했을 때 어려운 부분 똑같이 얘기해 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네,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네, 창업자의 눈높이에서 본인의 실패 경험을 다 곰국 꾸리듯이 우려내가지고 이렇게 키워주시니까 이렇게 쑥쑥 성장할 수 있는 거였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우나리 부장님께 콕 찍어가지고 사전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사내 기업가 정신은 조직 내 기업가라는 점에서 조직의 특성은 물론 거시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문화나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조직들은 특유의 위계질서나 경직적인 분위기 혹은 기업마다 갖고 있는 관성 등으로 인해서 사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앙티심을 갖춘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걸 오늘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업 문화도 잘 아시니까 이것만은 우리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나 정도 이렇게 다시 콕 집어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정말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한국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한 적은 없어서 한국 문화와 기업 문화를 잘 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문화를 비교해 생각할 때 문화와 뭐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다 상대방의 입장을 얼마나 파악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무슨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고 있고 뭘 하려고 할지라는 걸 먼저, 그거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게 뭔가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해서, 네. 혹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네. 그래도 여긴 좀 앙트십 살아있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 네이버 말고 있을까요? 네. 네이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이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럼 저희는 외노자로서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프라이드를 항상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고 싶은데요.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저희 한국 사람들을 그런 면에서는 못 따라올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여러분 혹시 그 발음이 빨라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외노자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펴보셨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장점들이 부각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 여쭐게요. 네, 네, 아,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젊고 예, 훈남이셔가지고 그 퇴사학교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퇴사와 먹고 사는 짐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뭐 이게 좀 랜딩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지금 당장은 이제 성과를 소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지 계속해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1년 정도 제가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아직 확보한 건 아니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들도 많고 또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허들을 줄이는 걸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달 학생분들 만나고 또 그중에서 한두 분씩은 꼭 이렇게 도전하시거나 다른 것들을 실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월급 말고 10만 원 월기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10만 원을 내가 내 손으로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소소하게 아까 말한 스몰 비즈니스나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저희 퇴사학교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한 50명 정도 계신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똑같이 회사 다니다 나와서 뭐 어떤 바를 차리셔서 회사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도 뭐 책을 쓰거나 강의하거나 다른 창업을 하면서 병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계시긴 하지만 더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급 말고 10만 원 벌기 이거 괜찮네요. 저는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용돈 말고 만 원 벌기 뭐 이런 거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김수민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디너랩이라는 형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주거 약간 다소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또 거기 이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거라고 느껴졌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디너랩 형식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약간 플랫폼 형태로는 아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저희를 포함해서 하시는 분 그렇게 팝업 형태로 이동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데들만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약간 팝업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일단은 일종의 팬들을 좀 모으고 있는 중인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홍재훈 리더님께는 예. 다소 민감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 긴장하셔야 되는데. 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지금 이제 그 스토팜 사업이 작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영역과 겹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아이디어스나 아니면 뭐 스타일쉐어나 작은 스타트업들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그 조물의 물고기들이 아둥바둥 거리며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네이버라는 큰 갈퀴가 와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장님들께서 장사가 안 되다가 이렇게 잘 되신 거 보면 되게 좋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또 생기셨나 봐요. 예, 네, 저희가 이런 카피캣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개를 드렸던 쇼핑인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에 만들어졌던 서비스이고 좀
다른 스타트업보다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빠르게 준비를 했었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결국에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고 아이디어스나 스타일쉐어도 플랫폼을 지향하는 좀 지향점 자체는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란에서 좀 비껴가기 위해서 그 스타트업들과 좀 상생하는 모델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스 쪽과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식신이나 망고플레이트 이런 푸드 쪽에 좀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이런 쪽과는 저희가 검색 쪽에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또 야놀자나 여기 어때 이런 기업들과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를 모두 뭐 가져가겠다 뭐 이런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모델로 함께 커갈 거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감한 부분이라 함께 커갈 거다. 네, 저희는 믿는 수밖에. 네, 저 본부장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워낙 하드웨어 창업이 어렵고 많은 자본이 이제 투입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다가 오늘 설명을 들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창업자 입장에서 요즘 되게 민간 펀드도 많잖아요. 아주 기동력 있게 움직이고 심지어 민간 펀드의 주체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뭐 이제 전문성도 뛰어나고 이런 민간 펀드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을 찾아가야 할 상대적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마 기술이 내가 없는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장점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 예. 질문 하신 데 이제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민간 VC들한테 할 때 너무 early 스테이지에 가는 건 안 좋습니다. 아이디어만 갖고 가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지금 아직까지 성공 히트레이셔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국가를 잘 지렛대로 활용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품이 됐든 어떤 솔루션이 됐든 그래서 그 기간이 곧바로 민간한테 가서 그렇게 계속 쉽게 말해서 깨지지 마시고 우리 특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분 대처는요. 뭐 이번에 중기 벤처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루트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저희한테 오셔도 알려드릴 수 있고 진짜 많은 노력에서 찾으셔서 VC나 뭐 민간 투자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 그거를 선행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는 그런데 이제 기술 자체 방금 좀 마지막에 말씀 때 이게 기술이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고. 네. 기술 하나 가지고는 되는 게 이제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첫 번째 사례 발표하듯이 BT 기술을 갖고 있으면 IT 기술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돼요. BT 하나 가지고는 제품이 어떻게 테스트해도 제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실 때 여러 가지 국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툴을 좀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초기 단계는 정말 상대적으로 진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저희 장수환 규장님께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좋은 회사 다니다가 멀쩡한 아들이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 이제 가족들을 포함해서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떠셨나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득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네,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좀 허무하실 수도 있지만 딱히 반대가 없었습니다. 허망한데요. 네. 그래서 부모님도 뭐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믿어주셨고 와이프도 뭐 믿어주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케이스는 흔치 않고 대부분은 이제 주변에 반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다만 가정이 없거나 싱글이다 그러면 그냥 상관없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러시답니다. 네, 네. 자, 은하리 부장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야우제 팬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이 사내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키워나갈 수 있게 조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가 정신 자체만으로는 쉽지 않은데 조직 내에서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만들려고는 하고 있는데 잘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제가 저 약간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환경이 약간 특수한 환경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뭐 주변 사람들 옆대로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는데 그건 정말 제가 라인을 잘 탔다. 라는 말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제가 디자인 부장을 하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일본 사회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조직적이고 더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프레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 안에서 그 살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결론은 조직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네. 본인의 기업가 정신이 발현돼서 여기까지 온 걸로. 조직적 환경은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 같지 않네요. 그런데 네. 저건 있는 것 같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그 제 편으로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AQ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론은 그쪽으로 가 무슨 뭐 사이비 교주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걸 하고 싶은지를 설명을 하는지가 그게 정말 처음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거를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언젠가는 그냥 그게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우리 오늘 컨퍼런스 엔딩곡은 사랑으로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지금 사랑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 이 송지훈 리더님께 이번에는 전혀 민감하지 않은 질문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스퀘어는 코워킹 스페이스이자 교육 공간인가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업무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팩트에 기반해서 심플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서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업체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그 파트너스케어 자체만 봤을 때는 업무 공간 지원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성장 단계, 성공 단계에 있는 업체들을 위한 심화 교육, 교육이 한 트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좀 더 잘 큐레이션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 매력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토나 동영상 촬영의 공간 요 투 트랙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수민 대표님 여러 가지 사례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컨텐츠를 갖춘 공간이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 계속 이제 뭐 그동안 많은 사례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런 사례는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게 아까 보여주신 커피집 아니면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은 약간 이제 컨텐츠가 부동산보다 약간 갑이 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망원동에 동경이라는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커피집이랑 좀 다른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되게 혼자 이렇게 드립 커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이렇게 메인 상권에 있지 않고 아까 그 부평에 있는 패션 옷가게 보여주신 것처럼 되게 구석자리랑 되게 그 부동산의 저비용을 계속 취하는 곳으로 계속 옮기는데 이제 팬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제
좀 강력한 임차인이 되는 거죠. 스타벅스나 위워크처럼 네,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그 친구를 포함해서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찾아 네, 저는 이제 동경이라는 하나를 얘기 드리지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변변하게 없는 저로서는 콘텐츠가 부동산을 뛰어넘는 시대가 곧 온다니까 괜히 반갑네요. 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한번 이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창업과 가까운 동네에 있었지만 처음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아마 홍보나 이제 이렇게 이 투자를 할 만한 팀들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네요. 어떤 부분에서 아니면 특별한 타겟만을 이제 설정하고 계신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10년 됐어요. 그런데 기반이 사실은 이제 대전이 거기 우리 연구개발 특구가 이제 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우리 이쪽에는 약간 네트워크가 안 돼 있는 게 저희가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든 게 이 우리 그 정책이 이제 지방 분권화 일환이죠.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를 이제 지방에도 존 이 국가의 기술을 확산해 주라 해서 저희가 이제 초년저부터 쭉 했던 거는 일단은 그 다섯 개 특구 전부 다 5대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이제 워낙 잘 되니까 거기까지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없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흥들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축을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전략적으로 가고자 하는 게 예, 네이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있고 저희가 중심으로 하는 그 말하자면 기술 창업이라는 이제 그 모토를 가지고 그 기술 창업이라는 모토가 우리 밑에 지방만 있는 게 아니니까 향후로는 이제 수도권 쪽에도 어떤 기술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국가 기술 가지고 원한다 이런 것 쪽에 좀 많이 도움을 주려고 홍보 쪽에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저희 기관이 예산 뭐 한 2,500억 정도 되고 한 100명 조직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네이버처럼 이렇게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근데 사실은 아름마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확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많이 알아서 많이 찾아오고들 있는 상황이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은 기회를 드리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임정생 타장님께서 주기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 장수환 교장 선생님께 이번에는 좀 네. 민감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질문 훌륭한데요. 퇴사학교 직원들도 창업 준비를 병행하며 퇴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보통 회사에선 경업행위라고 해서 지적할 것 같습니다. 퇴사 준비를 지원해 주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는 일단은 명색이 퇴사학교이기 때문에 퇴사란 말을 맨날 하는 게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애들 아니지만 저희 팀원들한테도 죄송합니다. 팀원들에게도 언제든지 그 너의 꿈을 찾아서 떠나라라고 늘 말을 하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 자신도 제가 먼저 퇴사학교를 나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조직에 우리가 속해서 조직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만의 콘텐츠나 경력을 쌓고 그걸 배워서 또 다른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늘 말하기 때문에 꼭 뭐 회사에 매여라 이런 거는 저는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 다른 데 갔다 오거나 또는 제가 먼저도 다른 데 가거나 하는 걸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그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벽에 새겨놓은 평생 직장 따윈 없다. 최고가 되어 떠나라. 이걸 이제 퇴사학교에서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저희 운하리 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같은 회사에 있었지만 여러 번 커리어가 바뀌셨잖아요. 업무가 정확히 말하자면 업무가 좀 바뀌셨는데 네. 질문은 그게 이제 불안하지 않았는지 새로운 도전 모두들 다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예, 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변화를 즐기시는 편인지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예. 이런 게 궁금하다고 저는 필요에 의해서 저의 롤을 바꿨어요.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제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엔지니어였었고 만들다 보니까는 개선을 하고 싶어서 기획을 하고 싶어서 했었고 엔지니어로서 기획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드프로 그냥 배우면서 그때 나오기 시작한 하드프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그 너무 서비스만 하면 안 되니까 비즈니스 쪽을 좀 알고 싶어서 광고 쪽으로 갔는데 또 제가 데이터 분석을 그때 많이 없었는데 하고 있었으니까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니까 또 전 또 새로운 저는 정말 베이스가 그냥 학부생의 그 정보과학 공부한 학생인데 너무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과 공부를 하게 되니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제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광고 쪽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데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크리에이티브를 계산해서 돈을 버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만 뿐만이 아니고 디자인도 같이 하면 이게 배로 세 배로 네 배로 돈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말이 네. 참 쉽죠. 네. 이게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네. 게 이게 창업가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네. 그걸 창업의 형태가 아니라 사내에서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라온 질문이 네. 사내 기업가 정신은 네.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게 네. 그냥 회사에 적이 있을 뿐이지 네, 네. 달라 보이지 않은데 네.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근데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을 할 때는 약간 그게 규모가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아까 그 손장 하셨던 분들 말씀하셨지만 이걸 한번 해보고 이걸 팔아보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조직에 있다. 저희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약간 그래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함께 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면은 좀 약간 사내 기업가 저도 사내 기업가라는 게 되게 창피한데요. 좀 약간 그런 것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 목표는 회사 저도 되게 창업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되게 벌써 고민 많이 해요. 퇴사해서 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은밀히 만나셔야 항상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 이것도 하고 싶은 저것 되게 많이 고민 많이 하는데 지금 저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다른 스테이지를 또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네. 네. 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한 여자 연사셔서 네 송재훈 리더님께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좀 민감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스몰 비즈니스가 네이버의 지원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경쟁 업체 가운데 그걸 질투하거나 심지어 망했다거나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지 또 사람 사는 동네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을 것 같은데요. 화려한 이제 빛과 그림자 뭐 이런 사례는 혹시 없으셨는지 솔직히 지금까지는 뭐 그림자 측면으로 저희가 수집한 보이스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뭐 스타일 윈도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실은 제일 잘 되는 상권이 홍대나 뭐 가로수길 이런 곳이 아니라 부산이거든요. 지방의 매출이 가장 높고 서로서로 그 플랫폼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잘하는 것 같다 하면 그분들의 뭐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노하우나 마케팅 노하우를 좀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좀 발전하는 구조고요. 물론 그렇게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은 좀 부작용도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윈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지 뭐 다른 사유는 없고 매장이 있어야지 입점이 가능한데 실은 요거를 어뷰징하는 좀 사례가 있어요. 매장인 척하면서 들어오고 그러면 서로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패션 비즈니스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서로가 서로의 디자인을 좀 카피하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근데 뭐 저희 네이버 플랫폼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더스트리 자체의 특성이 아닐까? 뭐 답변이 됐을까요? 아, 네. 아,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양심에 따라 네, 네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 너무 몰아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부산인가요? 아, 좀 그게 궁금한데요. 홍대나 가로수길이 아닌 부산이 가장 잘 된다고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은 절박함의 문제고요. 홍대나 가로수길 이런 좀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절박함이 떨어지는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데 옆에 매장에 택배 박스가 쌓이고 택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찾기 때문에 부산이 처음에 스타샵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바이럴에 바이럴을 부르고 그러면서 지금은 좀 넘사벽에 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부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울산, 대구 이렇게 경상권 전체로 좀 확대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의외네요. 제가 몰랐었다. 그 요 질문은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패널 분들께 다 말씀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사내 기업가 정신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내 기업가 정신의 경우에는 환경을 갖춘 회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국내에 있는지 의문인데 이런 환경에서도 개인이 이렇게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제 노력을 포기하고 아예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까요? 아, 네. <저요? 웃음> 네. 예, 사내 기업가니까 저밖에 없겠네요. 아니에요, 은하리.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직원들 팀원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고 그냥 절대 직원 숫자, 인원 수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마켓 옥션 11번과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제휴 인력이 거의 300명 뭐 이상의 규모를 자랑을 하는데 저희는 제휴 인력은 3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당자 차원이 아니라 책임자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는 30명 정도지만 결국에는 네이버에 4천만 고객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검색 쿼리가 있고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인력들까지 생각을 하면 너희가 담당자 한 명이 아니라 실은 뒤에 100명 정도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 차원이 아니라 책임자처럼 이 비즈니스,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직급, 호칭 뭐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하고 님으로 통일을 한 것도 있고 또 뭐 자율 출퇴근제, 책임근무제라고 해서 뭐 출퇴근은 알아서 하지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잘하고 있네요. 네. 은하리 부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지금 제가 가장 노력하는 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냥 얼마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거에만 지금은 집중을 하려고 하고 가장 큰 동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가가 가장 크지 않을까. 모든 기업가 정신 수출하신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즐거워서 일을 많이 하시고 어려워도 하시고 힘들어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회사에 다니는 사람 그냥 그게 너무 큰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게 정말 무슨 뭐 배너 광고 하나를 뭐 갱신하는 그런 일이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아 이번에 저기죠 그 페이스북 사장님이 그 연설을 한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거기에 나왔지만 그 청소부 아저씨가 자기는 우주선을 쏘는 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동기는 자기가 얼마나 즐겁게 자기의 일을 하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일에 대한 사랑으로 네.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 분야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업 단계가 아니라 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청중으로 많이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제 앙투십 교육 그리고 창업. 우리는 어렸을 때 창업가라는 꿈 자체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이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앙투십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앙투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품어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은 그냥 공통적으로 본부장님부터 이렇게 간단히 코멘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한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금 그런 종사에 계신다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좀 재미있게 풀어서 한번 안 돼도 문제 없다.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게 계속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그 인커리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뭐 대학생 창업이 이렇게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거든요. Have a trial 하고 안 됐을 때 아까 뭐 우리도 논의했지만 이제 정부도 이제 연대보증이나 이런 거 다 없애고 한번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고 계속 그런 걸 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찬스를 갖도록 용기를 주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수민 대표님. 사실은 이제 저 애기 아빠인데 저희 애기들이 이제 커 고등학생, 대학생 그 이후가 됐을 때 이제 주로는 이제 현재 3, 40대처럼 이제 대기업을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커리어 쌓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일 구조가 다양해질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은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져줘야 이제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하는 걸로 우리 모두 잘하는 걸로. 네. 네. 앞으로는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지금보다 더 빨리 가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빠지기도 하고 나빠진다는 게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곳에서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더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교육도 그렇게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도 아이가 지금 셋이 있는데 중2, 6학년, 5학년 셋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나 해외 나와서 일하는 분들 보면 정말 너무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많이 있는데 근데 너무 획일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오셔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다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옆에 사람, 바로 그냥 앞에 사람한테 조금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그런 좀 약간 교육의 가치에 대한 다양화가 좀 이루어지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양한 꿈을 꾸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앙투십이 기여할 것 같아요. 네. 리더님. 예. 솔직히 미래 세대나 뭐 교육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본질 자체는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뭐 퇴사학교도 말씀하시지만 퇴사하는 가장 이유가 조직장이랑 안 맞아서 혹은 뭐 직원들이랑 좀 트러블이 생겨서인 거가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결국에는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바꿔가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책임자 구조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실은 백단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조직 문화 자체를 한 번에 일거에 바꾼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교장님, 네. 교장생님.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저의 그 소신 중 하나는 모든 건 다 리더 탓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성에서 사원일 때 부장님이 상무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상무님 부장님을 보면서 왜 저러실까 이해가 안 되던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원일 때 모든 건 리더 탓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대표라고 해서 모든 건 사원 탓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의 자리에서 권한과 책임과 모든 걸 다 이렇게 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사의 대표 또는 리더 또는 뭐 부모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리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먼저 롤모델이 되고 현실적인 케이스를 보여줘야 어떤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초중고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업가 정신을 교육을 해도 정작 그 친구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는 취준생이 되고 대기업을 가고 싶고 공무원이 되고 싶고 이런 사회라면은 뒷단의 엑시트 구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앞단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도 결국은 그거를 추억으로 간직한 채 다시 공무원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후에 어른들이 먼저 그러한 좀 변화하는 기업가 정신을 먼저 직접 보여주고 직접 해본 것들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앙트십으로 미래 세대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만나뵌 분께서 하신 이야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사는 게 창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걸로 밥벌이를 해야만 창업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창업이고 그리고 그 창업이라는 나의 삶을 지탱하는 창업 그 창업의 핵심이 앙트십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지식의 탑으로만 이제 계속 지식의 탑을 쌓는 데만 이제 내몰 게 아니라 삶을 위한 연습을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이제 앙트십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분들과 재미난 시간을 같이 이제 꾸렸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